청주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로 한쪽으로 경찰차가 멈춰서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이후 견인차 뒤로 사고 난 승용차가 끌려옵니다. 지난 15일 자정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술을 마신 채 이곳 사고 지점까지 1km만을 운전하다 이곳에 세워진 신호등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직자 음주운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충북도 비서기관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지난해 충북도와 청주시에서만 모두 5명이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는 기본적으로 양정 정직이 거의 많아요. 사실은 이게 수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이더라. 그러니까 처음 최초라도 정직 처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경찰은 청주시청 공무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청주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뭐 그 개인적인 일탈을 저희가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3진아웃제에서 2진아웃제로 강화된 상황. 그러나 공무원들의 연이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간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